당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라디오 언제든 찾아와요. 차가운 세상 속 한 줄기 빛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녹여줄 라디오 언제든 찾아와요. 5월이 끝나고 어느덧 6월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6월의 첫째 날인데요. 이번 달이 끝나갈 즈음 이번 학기도 끝나고 방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 기말 시험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겠지만 말이에요. 시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신경이 날카로워지실 텐데 고민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험이 더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사연은 소속감에 대해 고민하는 여학생과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 언제든 찾아와요.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이예린입니다. 첫 번째 사연자는 21살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소속감에 대한 것입니다. 학기 초에 스포츠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관심 없는 분야였지만 사람들을 사귀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게 동아리 사람들과 친해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정상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상황에 동아리 경기에 계속 빠지게 됐는데 더 이상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동아리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입생들도 들어와 활동하는데 경기에 참여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동아리를 나가더라도 사람들과 계속 친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빗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제가 나갔다는 이유로 잘 만나주지를 않더라고요.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동아리 이야기를 하며 제가 낄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특히 제 여자 동기들이 말이죠.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제가 피합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린 걸까요? 혹은 예전과 같은 분위기를 바라는 것이 제 욕심일까요? 사연을 읽는 내내 그래서 서운함이 절로 묻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연자분과 같은 선택을 했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당연히 서운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연자분의 선택이 틀렸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선택에 있어서 틀린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통해 나온 결과가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본인의 선택에 믿음을 가지시고 동아리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타인이 모두 내 몫대로 행동하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현재 몰두하고 계신 학업에 더 집중하고 새로운 만남에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26살 남학생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입니다. 좋지 못한 학점 때문에 내년 봄학기까지 더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휴학을 한 터라
평균적으로 졸업 시기가 뒤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격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책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제 모습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도 이걸 쓰는 시간에 다른 걸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 거란 생각하지만 생각에서만 멈추고 실천으로는 옮기지도 못합니다. 분명 이대로 졸업을 잘 할 수도 없는 것은 물론 졸업을 한 후에도 제 구실을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가 진로탐 세계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 한 강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성평가를 할 때 학년별로 결과분표가 보면 대체적으로 4학년의 결과지표에서 자존감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남들이 해결해주지는 못하죠. 그럴 때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강이나 본인을 자극시키는 명언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때마다 힘이 될 테니까 말이죠. 저희 오디오 프로그램 후반부에 좋은 글귀를 알려드리니 끝까지 청취하셔서 들으시고 사연자분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편지는 현재의 사람이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너에게 몇 가지 충고를 해주려고 해. 너의 지금 가장 고민거리는 뭐니? 공부? 성적? 돈? 외모? 아니면 친구 사이? 뭐 대충 이런 것들 안팎이겠지. 물론 내가 너의 시절 때도 이런저런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단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아주 굳은 마음을 먹고 노력해 보았니?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타인에게 상담도 해보고 삶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 거야. 앞으로도 힘든 시기가 많을 거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아.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도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너에게 그 대가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 위의 편지는 성공한 사람이 10년 전에 자신에게 쓴 글입니다. 당연히 과거의 본인은 읽지 못했을 편지이죠. 아직 늦지 않은 여러분이 편지에서 전하는 바를 파악해서 후회 없는 10년을 보내 10년 후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좋은 글귀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두 가지인 만큼 각 사연자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은 글귀를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자분에게는 이런 명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 말을 영어 단어로 바꾼다면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를 따서 응용한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죠. 매 순간 선택이 따르니 실수 같은 선택일지라도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워싱턴의 명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뿐이다. 위대함과 평범함을 나누는 차이는 큰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자극이 되는 말이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DKB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통해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차가운 세상 속 한 줄기 빛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녹여줄 라디오 언제든 찾아와요.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4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재작년 줄의 김지우, 기술의 양환준, 여러분과 함께 한전 아나운서 이혜린이었습니다.